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교회의 기초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회복되어지자라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한 교회의 기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 그런데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그 말 속에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알아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려면 그 교회의 기초가 회복되어진 일이 반드시 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바로 그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 속에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흥이 오기 전에 반드시 그 기초가 회복되어지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교회의 기초에 포함된 또 하나의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어떻게 이 기초가 회복되어지는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기 원하고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삶을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여주봉 목사가 말한 특별한 말인 것처럼 혹은 그것은 그 여주봉 목사의 신앙관에서 중요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삶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회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작은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제라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다른 말로 하면 더불어 사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생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신구약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다윗과 모세와 바울의 예입니다. 이들은 신구약을 대표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들 모두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삶이 바로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 다윗의 삶이 잘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구절은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다윗이 살았던 그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멘. 자,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잘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한눈에 딱 다섯 가지 요소가 딱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눈앞에 튀어나오더라고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after,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inquire in his temple. 여기 다섯 가지가 딱 튀어나오는데요 그 다섯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지 일, 지속적인 열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자, 그럼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한 가지 일이라. 한 가지 일.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근데 우리말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이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많은 것 중에 한 가지였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이 한 가지 일이라는 단어가 맨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은 그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러한 히브리어 성경의 강조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one thing이라는 단어를 제일 앞에다 넣습니다. One thing. 아까 킹제임스도 그랬죠. 그래서 이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다윗이 구한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나 혹은 많은 것 중에 첫 번째도 아니고 이 한 가지는 그가 구한 오직 한 가지라고 할 만큼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고 열망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미국 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위한 핸드북이 나오거든요. 책별로 있는데요. 시편에 대한 핸드북은 누가 쓰느냐면 닥터 로버트 브레처라는 학자가 썼어요. 이분이 바로 이 한 가지 일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원문의 뜻을 살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His one and only desire is to dwell. 우리말로 하면 그의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은 one and only 한 가지 유일한 열망.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한 가지가 그의 one and only 유일한 한 가지 열망이었다고 지금 말합니다. 이게 이 한 가지가. 두 번째, 지속적인 열망. 한 가지를 그렇게 열망했는데 어떻게 열망했는가?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완료형이 있고 미완료형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 바라는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거를 완료형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도 아까 완료형으로 번역했죠. One thing have I desired. 이 말은 내가 과거에도 이것을 열망했다. 지금까지.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그런데 이 구하리니라는 단어는 이게 미완료형입니다. 영어 성경은 많은 경우에 미완료형은 미래형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시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게 한국 그 성경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있긴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언어 자체가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명확하게 번역하죠. 그래서 구하리니 이 말은 미래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합해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한 가지 일이 다윗이 과거에도 바라고 구했던 한 가지 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가 바라고 구할 한 가지라는 거죠. 원해놓으니 유일한 한 가지 일이라는 거죠. 얼마 동안? 내 평생에 그렇게 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내 인생의 모든 날 동안 All the days of my lif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내 인생의 모든 날 동안 내가 구해왔고 구할 one and only 한 가지 열망이라는 거죠.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 특별히 여기에 우리말에 바라는 구하리니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렇게 이 말을 표현하게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이 단어들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추구하다, 찾다, 간절히 구하다, 열망하다, 갈망한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킹 제임스만 하더라도 번역하기를 desire란 말은 우리 욕망을 desire라고 번역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갈망한, seek after, 그것을 찾고 추구한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말입니다. 이 한 가지가 다윗이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그의 일생의 모든 날 동안 그토록 추구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사모하는 바로 그 유일한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뭐를 그렇게 갈망했느냐? 그게 나머지 세 가지입니다. 아까 다섯 가지가 보인다고 했는데 나머지 세 가지가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럼 뭐를 그렇게 갈망했느냐? 그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시편 27편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바라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그는 그토록 그 한 가지를 열망했는데 그 한 가지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성전에서 산다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머무는 것을. 닥터 브레처 박사도 여호와의 집을 성전으로 이해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 언약궤를 드렸는데 바로 그 다윗 장막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6편 8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여호와의 집에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그가 그토록 열망했다고 저는 그 말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랑게 주석 시리즈를 보아도요 그 랑게 박사는 당신의 영광이 머무는 곳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곳이라고 그 여호와의 집을 주석을 달면서 닥터 후펠드 박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후펠드 박사는 뭐라고 말하냐, 이곳은 특별히 지성소를 가리킨다. 그곳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위엄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러 있던 보좌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토록 갈망한 한 가지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그토록 갈망했습니다. 이건 다윗만이 아닙니다.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모세의 예나 바울의 예를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모세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야 우리 자신이 비춰집니다. 우리의 죄가 보여지고. 이사야, 저는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고 그 앞에 자신이 서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신의 죄가 보인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섰는데 입술이 부정한 자기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사야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서니까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향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의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one and only 단 한 가지 유일한 그 열망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찾고 구할 그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거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또 한 가지가 뭐였느냐, 그토록 열망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말은 하나님이 미남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 등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여기 아름다움이란 단어는 페트라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선한,
매력, 사랑스러움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를 영화 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했으며, 델리치 같은 학자, 무슨 얘기냐? 우리의 영화 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또 다른 학자들은 공예배 시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했다. 브릭스, 롤린슨 같은 학자는 그렇게 이해했다. 저는 이 둘 다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가장 주된 수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중에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중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간구했고,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셔서 자신의 선하심을, 자신의 아름다움을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의 단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그의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그분의 영광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분을 더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무엇을 그토록 원했는가, 갈망했는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카르란 단어인데, 원래 조사하다, 숙고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많은 영어 성경들은 inquire, E로 시작된 inquire, 혹은 I로 시작하는 inquire, 거의 비슷한 뜻인데요, 라는 단어를 가지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King James, ASV, RSV, New King James 등등.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갈망한 one and only 그 한 가지 열망이 뭐였느냐?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의 열망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야 비로소 그에게 충족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그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 하나님께 잘 물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30장 1절에서 8절, 17절, 사무엘하 2장에서 1절, 4절, 5장 17절, 25절 등에 보면 그러한 내용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 이전에 버림받았던 사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상 13장 3절도 같은 맥락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께 묻는 것을 그의 일생에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알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의 일생의 모든 날 동안에 그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추구한 단 한 가지 유일한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도 이런 삶을 살았고 신약에 보면 바울도 정확하게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의 그러한 삶을 볼 수 있으며 옥중서신인 빌립보 3장에서도 우리는 바울의 그러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죽은 정통주의에 빠집니다.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죽은 정통주의에 빠집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모든 타락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모든 타락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토록 알기를 추구하는 삶, 그걸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여주봉 목사가 말한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우리 신앙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그 말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토록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 신앙의 타락은 이것이 없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모든 우리 타락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믿는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보면요, 이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지말의 교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 해석 방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말 세계의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전혀 예외가 아니고요. 그 면에서는 가장 앞장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교회의 문 밖에 계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히 거친 교회였습니다. 고갈된 교회. 여러분, 정말 후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칭찬할 것을 찾아도 단 하나 찾을 수 없을 만큼 칭찬할 것이 단 하나가 없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었고 벌거벗었다. 17절 3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고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으니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철저하게 눈먼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토록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마디 칭찬할 것이 없는 심각한 상태였는데, 본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눈물은 것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을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산업이 발달해서 교회가 부자였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참된 부인지를 모르니까 주님은 그들이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부자라고 그러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칭찬할 마디 할 것이 없는 그토록 가난하고 가난한 심각한 상태인데 그들은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안일한 자만심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이처럼 철저하게 눈먼 교회였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가장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된 줄 아십니까?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배고픔이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느냐? 영적인 안일함이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치리라.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이 말은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났지만 그는 철저하게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까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갈구하고 갈망하는 주님에 향한 열정을 말합니다. 이게 식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윗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것이 one and only 유일한 단 하나의 소망과 열망이 되어진 삶으로 주님을 추구하게 될 때 그러한 자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발견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게 마음을 닫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주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야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인가? 주님에 향한 열정이 식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타락의 출발점은 주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11조를 잘 드려도, 11조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안 빠지고 나와도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기를 중단하는 순간 여러분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두 번째, 죽은 정통주의에 빠집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기 때문에요. 라오디가 교회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토록 심각한 영적인 상황에 빠져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극심한 안일함이 충만한 가운데 자부심만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죽은 정통주의라는 말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저는 그것을 거짓 신앙체계의 한 부분인 율법주의의 범주 안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신앙이 타락할 때 나타나는 신앙의 한 형태가 뭐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책, 이 책이 참 귀한 책인데요. 여기에서 죽은 정통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럼 죽은 정통주의가 뭐냐? 제가 그분의 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책 80장에 있습니다. 80쪽에 있습니다.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통적이 못한 사람들의 문제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는 잘못은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은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인데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를 아는 것으로 대체해버린 것을 말합니다. 대체해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걸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매우 흔한 함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통적이면서도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리에서만 머물고 어떤 정의를 하는 데서만 머물고 교리의 목적은 그 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다만 그 인격체를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인격과 교제하게 우리를 인도해주는 구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죽은 정통은 이단만큼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죽은 정통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Totally orthodox, 전적으로 정통인데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생명이 없는. 신앙이 타락하면 주님 그분을 알기를 추구하기를 중단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은 철저히 거치고 하나님의 임재는 거치고 영적인 분별력은 철저히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삶은 하나님의 길을 철저히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리적으로 정통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인격체와의 살아있는 교제를 교리로 대체해버린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들의 교리는 정통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왜 정통이었냐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자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너희에게 하는 말은 가르치는 말은 반드시 다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걸 보면 그 교리가 정통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격체에 관한 참된 교리일지 몰라도 그 교리를 인격체와의 관계를 대체해버렸습니다. 교리로.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 거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눈멀었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떠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로마서 2장을 보십시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소경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소경을 인도한 인도자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왜? 교리가 인격체의 자리에 서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정말 우리는 심각한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국민일보에 보니까 지금 신천지가 교회를 정말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렇게 된 데는 오늘날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교회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회개하는 것을 어떤 그 국민의 기사가 나왔나 봐요. 그러면 저한테 그걸 보내줬어요. 이 기사를. 이게 그 40일 동안 교회가 회개하는 기도문인데 첫 번째 날 기도가 회개문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 관계가 무시된 지식적 신앙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인데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무시하고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이거를 죽은 정통주의라고 로이드존스 목사님 말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무리들이 틈탈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제가 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관계이다. 구체적으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의 관계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못하니 가르치는 이가 누구든지 성경 말씀만 배우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하다. 소속된 교회에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세워지지 못하므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갈급함을 소속교회가 아닌 다른 곳을 채우려 한다. 그 결과 신천지가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지적 욕구를 통로로 삼아 교회에 침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인격적 관계가 무시된 지식적 신앙을 회개한다고 그랬는데요. 뒤쪽에 보면 인격적 관계가 무시된 지식적 신앙이 뭐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다 읽어볼 텐데 성경 지식은 신앙 성장의 중요한 요소이다. 지식은 믿음 안에서 구원의 지혜를 주며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지식이 신앙의 중심이 될 때 신앙은 사변화되어 결국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해진다. 신앙은 예수님 중심이다. 그러나 지식이 주가 될 때 내가 지식을 사용하는 중심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
내가 중심이 돼요. 결국 내가 좋고 옳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절대시하는 것을 남에게 관철시키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결국 율법주의자로 주의자의 길을 가게 된다. 나 중심으로 사는 신앙으로 인해 예수님과 비인격적인 관계가 된다. 내가 주체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구나 하고 선별하여 받아들인다. 내 뜻에 반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소비하는 소비자 신앙 형태를 가지게 된다. 내가 주도자고 예수님은 내가 소비하는 물건에 불과한 종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결정하고 내 판단으로 결정하는 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신다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담임 목회자의 신학이 교회를 인도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 각자는 자기 가지고 있는 작은 성경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지식이 신앙을 인도하는 소비적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만 예수님께 요구하는 신앙이다. 지식적 신앙은 나에게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강화시켜 비인격적 관계를 가지게 하여 나를 신앙의 소비자로 만든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 인격적 관계의 신앙이다. 신천지는 인격적 관계가 없는 지식적 신앙의 극단에서 활동하는 이단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짜맞춘 교리만 세뇌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없는지. 이들이 교회에 주는 영향력은 거짓 교리의 탓도 있지만 성도들의 지식적 신앙 체질이 그 여지를 허용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가지게 된다. 교회의 머리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주인 대신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첫날 회개의 내용이 그거라니까요. 지식적 신앙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그것은 신앙을 지식적으로 추구하며 나의 판단대로 교회 생활을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본질인데 거기서 떠나게 되면 신앙은 타락하여 종교적인 모양만 남아있는 채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는 거치고 영적인 분별력은 철저히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삶은 하나님의 법을 천리만리 떠나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교리적인 지식이 하나님과 관계를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 몇 가지 가지고 있다고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함이 가득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신천지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실 때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삶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렇게 타락한 그리고 침체된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키기 원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회복시키기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그 삶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초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부흥이란 말은 다시 흥하다 그 뜻이잖아요. 흥하다는 말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숫자적인 성장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이, 교리가, 종교적인 의식이 하나님과 관계를 대체해버릴 때, 저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총체적으로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도 거쳐지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처럼 2000년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란 말은 다시 흥하게 되다, 영어로 revival이란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다시 살다는 말인데,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교회의 기초를 회복하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삶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십니다. 언제? 부흥을 보내실 때. 그걸 이 책이 잘 말해줍니다. 이분은 2000년 동안의 부흥의 역사를 연구한 분입니다. 그 방면에 로이 존스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지금 소천하셨는데 영국 분이죠. 또 이분은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또 두꺼운 책도 쓰시기도 했고요. J.I. 패커가 이 책이 이 시대에 이 책만큼 부흥을 설득력 있고 깊이 있게 다룬 책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추천할 만큼 귀한 책인데, 여기에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실 때 이런 일이 난다고 정확하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119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처음에 나온 책이고요. 최근 나온 책은, 우리가 책을 많이 사다 보니까 생명의 말씀도 다시 찍었는데, 최근 나온 책은 페이지 좀 바뀌었습니다. 시간 아껴서 120쪽부터 읽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러면서 이제 성경구절 인용하죠. 바울의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떠나버리고 계속 우리 자신의 작은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이게 죽은 정통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 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추구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나 부흥의 예비 단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크게 사용되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얼마나 벌거벗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을 아는 면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면에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는 면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치는 면에서. 왜? 신앙이 타락하셔요. 그게 거치거든요. 이걸 보게 되었다는 거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뇌를 부으시는 겁니다.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관점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벌거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들은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을 찾습니다. 그분을 알기를 구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220쪽에 222쪽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120쪽에 보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한 슬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까? 부흥의 시대에 언제나 그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이익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그 영광을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부흥 이전의 사람들이 갖는 1차적 관심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통치하시며 운행하시는 점에 있어서 얼마나 벌거벗고 눈멀었는가를, 가난한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구해서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초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들이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부흥 이전의 사람들이 갖는 예비적인 1차적 관심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장의 마지막 122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단한, 항상 그랬다는 거죠. 예비적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구하는 생생한 갈증입니다. 이게 회복된 겁니다. 예비 단계에서. 그리고 역사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어서서 당신의 원수들을 회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불타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부흥의 필연적인 예비 단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예비하는 단계에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은 그분을 알기로 원하는, 다른 말로 주님 이렇습니다. 아까 다윗이 가졌던 그 열망, 그 열망을 깨닫게 하시고 그 열망을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목표,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총체가 교회 가운데 회복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가졌던 불타는 바람이고 열망이고 소망이고 관심사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2000년의 역사를 연구하고 한 얘기지만 그게 정확하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기초 중 하나가 고린도서 2장 2절이 포함된 내용인데, 교회가 다시 살려면 기초가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이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하여 그렇게 열망함으로 섰더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러나 내 임재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차라리 이곳 사막에 우리를 두세요, 주님이 계신 곳에 제가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면서 주님 저에게 주님의 길을 보이셔서 주님의 의중과 마음과 열망을 보이셔서 나로 하여금 그 가운데 함께 있으므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해주세요라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 그렇게 간절히 구했을 때 주님이 그 결과로 그에게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셨거든요. 34장에 하나님의 부흥은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보아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되 다윗처럼 그렇게 추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실 때 그 준비 단계 사실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그 신앙과 이해와 삶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준비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리지만 1991년 9월경에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뭔지 그 용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미국에서 신학을 대학원을 했고 했지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않은 작은 교회인데 시험에 들어서 반쪽나게 생겼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서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저에게 또렷하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당시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기본이었고요. 매일 저녁에 특별 기도로 매일 모였고요. 하나님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 지역에 하나님 뭐죠?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영혼도 구원해 달라고, 또 성도들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만을 만들어서 전단지를 찍어서 직접 아파트 단지마다 집어넣고 다니고요. 성경 공부 가르치고요. 전도 편지 해서 전도 대상자들 다 알아서 성도를 같이 다 보내고요. 노방전도팀 나가서 공원에서 노방전도 하고요. 예수 큰 잔치 6개월 동안 준비해서 하루에 8부로 예배를 드려서 연예인을 초청해서 예수 큰 잔치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생하다 보니까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많은 고생을 했죠.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 지역에 부처였는데 애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가니까 애들이 놀리고 그런 일 당하기도 하고요.
제 아내는 주일임 준비하기 토요일 날은 찬순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음식 밤새도록 만들어서 성도들 대접하려고. 다 그 모든 것을 주일을 위해 했다고 생각했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희생으로 여겼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날 주님이 저에게 또렷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분을 위해 교회를 세운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감동을 받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대로 안 하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며 주님을 찾았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한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저한테는 완전히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게 보여지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순간에 내려지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뭐 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분을 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자리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역을 위한 수단도 아니고 사업을 위한 수단도 아니고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도 아니고 주님 그분을 아는 것이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했지만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왔다 떠나고 지금도 교회 방문했다 중간중간 나간 사람 적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우리는 교회 성장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관심조차 없었습니까? 그런 일에는. 그러는 가운데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만 알기를 구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이 행하시면 온 사람을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저는 이 책을요 나중에 봤습니다. 근데 이 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오셔서 운행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제가 그 주님이 오는 부흥이 오는 단계에 대해서 이 책에 말하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5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임한 것을 하나의 이런 그 예로 들면서 이렇게 주님을 추구해 나가면 구름 기둥이 돌아오는 일이 있다 그 말이죠. 부흥을 암시하는 첫 번째 조짐은 언제나 교회의 생명력에 대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소생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교회의 예배가 더 뜨거워지며 없었던 어떤 것이 되살아나며 따스함과 부드러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 속에서 새로운 동경과 새로운 기대감과 새로운 자유로움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 돌아온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표징을 언제나 고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굳어짐과 입심 좋음은 적어지고 새로운 부드러움과 새로운 관심과 새로운 고뇌의 표징이 나타납니다. 몇 줄 아래 다른 말로 해서 무엇보다 먼저 그 소명감의 강박감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조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모든 부흥의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한동안 고뇌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과 같은
잉태치 못하며, 뭐죠? 구로치 못한 그 고뇌를 거치는 거죠. 그러나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느낌을 가지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증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장막문에서마저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다시 그 모세의 비유를 든다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오랜 동안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서적으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찾으면 고뇌의 기간을 거칠 수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름기둥이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되살아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NWS, NWWC 전국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뭐냐? 구름기둥이 돌아온 것을 보여준 겁니다. 가정들의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부드러움과 따스함이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으며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으며 하나님이 비춰지는 빛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자기들의 처지가 인식되어지고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고 있으며 깨어진 가정들이 화목되어지며 부부 사이가 화목되어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는 것, 구름기둥이 돌아온 징표들입니다. 고뇌의 기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오셔서 운행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전체 교회, 이 말은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전체 교회가 영향을 받는 것은 이 다음에 일이다. 그게 이제 부흥입니다. 갑자기 될 수 있고 서서히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구름 기능이 돌아오는 징표가 보이지만 여러분은 실감나지 않을지 몰라도요, 저에게 주님만을 구하는 삶을 보이시고 주님을 아는 것을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실 때 그렇게 하면 교회가 전혀 세워질 것 같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너무 강하다고 조금만 쉽게 가르쳤더라면 우리가 벌써 이 교회로 옮겨왔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초신자들도 아니었고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목사님 오른팔 왼팔한 헌신된 분들이었는데도 메시지가 강하다고 교회에 못 오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 교회가 세워질지 앞이 안 보였어요. 누가 교회에 올 수 있겠나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선택의 길은 없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길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을 보면서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걸었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런 후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확신하는 자리에 오게 되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 오셔서 운행하시는 구름기둥이 나타나 보이는 거, 여러분은 실감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기억하실 것은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아직 부흥이 만개하네요. 그러면서 로리 존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름기둥,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임하신 것을 두고, 사실 34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구름 기둥이만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한 걸 보면서 여호수아는 그 밖에서 기다려요. 모세가 떠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기다렸잖아요. 그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해석한 게 아니고요, 비유로 들어서 부흥이 다가오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초요, 하나의 초기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서슴없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점까지 오는 동안 부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직 진실한 의미에서 알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예비 단계요, 준비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고대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던 그 고대하는 영을 주목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장막에 남아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보고하러 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계시하실 일에 대비했던 것입니다. 그는 올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죠. 부흥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더 엄청난 일. 사실 출애굽기 사건을 두고 본다면요,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섰고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같이 가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으므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34장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기초에 해당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과 지혜가 되시는 삶 여기서 떠나 있으면 여러분은 신앙은 천리말리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원해놓은 유일한 단 하나의 목적과 열망, 예전부터 미래까지 우리의 일생의 모든 날 동안 우리가 desire, seek after, 사모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타락했습니다. 이를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게 올해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의 회복이란 말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리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 시점에 그 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길에 돌이킬 때 하나님의 그네를 그대로 두시는 것을 주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부터가 기도할 때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들 쓴 책을 보십시오. 중보기도에 대해서 안 다룬 책이 없을 만큼 부흥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책에 너무나 잘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에 쓰레기들이 가득한 가운데,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가운데 기도만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럼 제일 먼저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그 중에 핵심적인 두 가지가 지난주 이번주에 살펴본 교회의 기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돌이켜야 될 걸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는 언제 시작해야 되냐? 그때 시작해야 돼.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 고대하는 갈망으로 구름 기둥이 찾아왔지만 거기서 만족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듯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포도나무 교회와 샘물결 선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서 있기만 하면, 그렇게 서 있기만 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다른 수많은 교회가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나눠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은 그분이 반드시 그 다음에 하실 일이라고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연구한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주시면서도 또렷하게 저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를 기도하는데 그게 여러분 입구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임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소서. 부흥이 오는 자리. 하나님 이곳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소서. 다윗 장막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 이곳이 열방으로 나갈 일꾼들이 양육되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그 일들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하셨고. 부흥의 도시요, 학교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일 하려면요, 누구보다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많은 믿음이 요구됩니다. 저 그런 일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면서 인생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는 주님을 아는 것으로 거기에 서도록 돌이켜 가셨습니다. 저는 사역의 확장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십시오. 저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보이시면서 앞서가시기에 따라가려는데, 따라가려니까 정말 적지 않은 믿음이 저에게는 지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요, 그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맡기는 건데, 내가 그들의 인생을 맡아 당연히 하나님 하시니만 책임져야 할 상황인데, 엄청난 부담입니다. 저에게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흥의 도시 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것. 부흥센터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난 두 주 동안 새해 첫 해부터 세 주간의 설교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시고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보시고 이 기초 회복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보시고 이런 책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리로, 하나님만의 의가 되신 자리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